평소에는 각자 용도에 맞게 쓰다가 과학자세요, 과학자. 어디 놀러 가자. 그럴 때는 이제 딱 올려 싣고 출발을 하고. 세워진 몸체와 트럭의 균형을 잘 맞춘 후 각종 장비를 이용해 합체시키고 나면 전국 어디로든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캠핑카로 대변신. 저걸 직접 만드셨다고요? 네, 4개월 동안요. 안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죠? 마지막으로 할머니까지 챙기고 나면 출발! 이야. 오늘 바쁜 날씨다, 그죠? 딱 좋은 날씨네. 즐겁고 재밌게 놀아보자고. 시간,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달릴 수 있어 좋은 여행. 워낙 독특한 생김새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 한 몸에 받는 건 당연지사. 아, 너무 보기 좋으시죠? 예, 네, 만약에 저희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살 수 있다면 좋죠. 이 손수 하신다는 게 이게 그냥 진짜 정성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. 사람들 잘 만들었다는 기분 좋네요. 정해진 곳은 없다. 마음 가는 대로 달리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차하면 그곳이 바로 목적지. 여기가 어디예요? 아, 그냥 가슴이 확 끌리는 것 같잖아. 여기서 내다보면은. 날씨도 좋고 경치 좋으니까 커피가 더 맛있네. 캠핑카는 우리 집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는 우리 뜰. 차단은 우리 호수. 그 어느 곳이 다 지는 거예요. 호수.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. 그날 밤. 아, 이게 뭐야? 어허. 이게 뭐? 내일이 당신 67번째 생신이라 준비했어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여행 전 깜짝 선물을 준비했던 할머니.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놓는데 러브레터예요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당신. 고맙습니다. 불편한 몸으로 당신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미안하지만 그래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.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에요. 멋진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. 아유. 멋지게 재미있게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봅시다. 고마워요 정말. 두 분 앞으로도 행복.